어떤 큰 이슈를 터트리려 갖고 만약에 월요일 날 뭔가 터트린다. 그러면 그 이슈가 먹힐 수도 있고요. 이 이슈에 의해서 상대방의 지지층이 결집을 해요. 그걸 역풍이라고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미래통합당의 김종인이가 입좀 닫으라고 해라. 이진복. 정확한 확증도 없이 N번방 얘기하면서 혼란 일으키지 말아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봐 보세요. 만약에 어설프게 N번방을 터뜨리잖아요? 지지층들이요, 엄청난 결집을 하면서 더이 선거는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N번방 얘기가 나는 제가 이 선거판 분석을 좀 하면 N번방 얘기가 사전 투표율을 올렸다라고 저는 봐요. 그게 역풍이 분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아마 제 분석,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전 투표율이 올라서 누가 유리하니 불리하니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분석해 보면 N번방 사건에 의해서 민주 진보 지지층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엄청난 지지층이 결집을 했고 그 지지층 결집이 바로 투표로 이어졌다. 저는 이게 이렇게 보는 게더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분산 투표의 효과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자유한국당이나 검언유착을 한 수구 세력들이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민주진보진영이 미리 선빵을 날리고 김어준 총수가 공장 얘기를 하고 여기저기서 민주진보진영들이 쫙 위기감을 느꼈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봐. N번방 터지면 뭔가 큰일 날것 같아. 전부 말은 안 해도 막아야 된다는 얘기 생각은 했지만 그게 불안했던 거야. 그 불안 심리가 어떻게 돼요? 투표장을 나가게 했던 거예요. 그쵸? 그 불안 심리가 민주 진보 진영의 발걸음을 투표장으로 이끌었고 현재 역대 사상 최고의 26%를 넘는 사전 투표는 N번방 사건의 역풍을 제대로 보여주는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데는 없겠죠. 근데 제가 보면 그래서 뭐 사상 최고의 사전 투표율이 어느 정당에게 유리할 것이냐? 제가 보면 민주 진보 진영은 이미 위기감을 느끼고 오히려 직결을 했다.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